성심자경문 제14회차 석일을 입니다화엄경 13권 보살 문명품에 보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혜인수타보요 자문 반전본 이라법 불수행 이니 다문여겨시 일하나 온종일 남의 돈을 세워주지만 자신의 것은 반전품도 없는 것이다 불법을 듣고 실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법문을 들고 절에 가서 수행을 한다들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야유게 화엄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화엄경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쓸데없이 그런 짓 안하지요. 근데 화엄경을 읽었다 공부를 했다 법문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뜻을 모르니까 그런. 음,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정당한 이론에 따른 실천과 또한 그 실천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요에 주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백날 쓰고 읽어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은 마치 열매를 맺지 않는 꽃 다를 바가 없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데 예를 들어서 보면요 온종일 남의 돈을 세워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음, 여러분들 뭐 은행 같은데 가서 보면은요, 사무원들이 돈을 엄청 많이 세요. 그럼 그 사무원들이 세는 돈이 자기 것이냐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엄청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 대부분이 보면 부모 형제의 일, 남편과 자식의 일. 또한 친구들의 일로 뛰어다니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령 자기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가지가지 못할 그런 돈이나 명이나 권력을 쌓고 모고 채우는 데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정작 나의 것은 하나도 못 만들고 산다는 이런 뜻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오1 0개 가운데 열 번째 불착 금은 전부에게다 수행자는 금은 등의 보화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약인데요. 밭을 메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채하는 것은 세속의 선비도 한 일이건을 빈도라 자칭하는 중이 빈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다, 빈약하다, 도가 부족하다해서 빈도라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런 중들이 아, 제가 또 중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스님 왜 스님이라고 안 하고 중이라고 하세요. 우리 불가를 뭐라고 해요? 쌈가라고 그러잖아요. 쌈가. 샹카라고 그요 샹카는 뭐를 뜻하느냐. 화합을 근본으로 하는 중. 무리들이에요. 화합을 근본으로 하는 무리를 우리 샹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중이었어요. 중. 이게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원래 중이 표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어, 목사님 신부님 뭐 이렇게 해서 님자를 붙여서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 승려들은 중인데 어, 님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중님 이렇게 된다. 중님에서 또 받침이 들어가서 이상하니까 받침을 빼버리니까 주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뜻은 같이 하지만. 음. 발음이 달린 승녀승자를 쓰죠. 사람인변에 모일회자를쓴 승녀승자. 그래서 승님 하다가 스님으로 바뀐 것이어요 그래서 스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의 준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스님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는 중에서 변형되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원어는 중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러한 중이 재물을 모아 무엇을 하랴 여러분들 스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중이 훌륭해요. 왜 그러느냐? 화합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중생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 시 함께 생활을 해요. 여러 시 함께 생활을 하면 자기의 소유의 것이 없어요. 지금은 뭐 각자 수행료를 방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각자 방이 있었나요? 여러 명이 어 법당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에서 기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크기가 대략 반평이거든요. 어, 세로 2m, 가로 1m 정도. 그래서 좌복 한두개 주고 그걸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배우 자기도 하고, 덮고 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일들이 없지요. 자기의 개인의 것이 없어요. 개인의 것이 없지만 질서를 위배하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잘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중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왜 개인의 것을 갖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개인 걸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스님들도 개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의 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대중 생활을 자기 뜻대로 할수 없는 것도 잘 참고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이 훌륭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한 어, 탁발을 못 다녀요. 뭐한 25, 6년 전에 옛날에는 이제 탁발 수행을 했는데 요즘은 불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승려들이 먹을 게 옛날처럼 빈공하지 않으니까 탁발을 다니지 말자 해가지고 탁발을 안 다니는 입장이죠. 물론, 개그 중에 탁발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불교 단체나 올바른 불법을 수행하지 않은 분들이 다니죠. 뭐 여러분들 흔히들 다니는 분들 보면, 바른 어, 중이 아니야, 아니야 이러는데. 물론 저도 그전에 상자들 한1 0여명 데리고 있을 때 일부러 닭발을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돈을 벌거나 음식물을 위한 닭발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닭발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다니면서 닭발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집집마다 안 다니고 통로대로 쭉 다니기 위해서 수행의 차원에서 시켰는데 요즘은 밥을 빌거나 돈을 빌기 위해서 닭발하는 것은. 음 도덕적으로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요즘 다니는 분들은 뭔가는 이유는 있겠죠. 또 그래서 승려들이 요즘은 금문을 쓰게도 되는데 심하게 되면 반드시 불법을 어기는 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착금은 전부에 계는요. 금문 등의 보화 이런 걸 가지지 말아라. 금문 보화는 어떻게 돼요? 탐욕심과 적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땅히 수행자는 세속의 욕망을 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가라고 했잖아요. 출가 출가라고 하는데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심출가, 행출가, 형출가가 있어요.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출가로 알고 있는데 출가의 근본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의 집 쉽게 읽으면 세속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탐진치로 찌들어 있는 오다각세 고통과 고난이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다 해서 사바세계 또 우리는 뭐예요? 참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민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게 출가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명예 권력 지위 쌓고 모으고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 집 쉽게들면 중생성을 버리는 것 이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뭐예요? 본성을 찾는 사람들 오온이 공안이치를 알아서 걱정 근심 번뇌를 다 버리는 사람들 이게 출가자지 몸만 집을 나왔다 해서 출가자가 아니에요. 설령 몹이 집을 나와 가지고 밖에 나와서 낙발염위를 했으면서도 명예와 권력 재물의 싸움하고 이러다 보면 무슨 출가자가 아니라 가출자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삼유리에 보면 금은보하는 모두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한다라고 해 있어요. 부처님 계실 때는 스님 네가늘 밥을 얻어서 자셨고 옷과 집은 시주들이 해주었고 또 금은보하는 손에 쥐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청정한 것이 말할 수가 없지요 물론 지금은 밥을 빌지 못하는 입장이라 금언을 쓰기도 하는데 심하면 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보시를 해놔야 된다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우리 스님들이 우리 불자들한테 보시하는 삶을 살으라 그랬지 육바라밀 가운데에서도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보시지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보시바라밀. 어, 보시는 또 재시, 법시, 무예시가 있다. 재물을 보시하고 부처님 법을 어, 보시를 하고 또 어려움과 걱정, 근심, 번뇌 두려움에서 어,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없애주는 걸 우리가 흔히들 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공사상으로 올라가거나 법화 일반 사상으로 가면 그것도 없어지죠. 다 그것도 공이라. 나중엔 눈기코의몸 뜻에 의한 작용으로 갔다가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반야바라밀다. 전덕이 된다라고 해서 그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암사상이나 초기 경련 사상을 일단 보시를 해라. 왜 내가 어디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일반 불자들보다 어떻게 돼요? 스님들이 부처님 법에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실천행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세요. 그럼 보시는 불자님들보다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어, 스님들이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자기네들은 보시 안 하고 맨날 불자들한테 보시하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챙기기만 해요? 는 잘못된 거죠. 스님들 먼저 보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불자들이 배우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먼저 모범행을 해야 자식이 어떻게 돼? 따라오는 거예요.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보시하라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시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불자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옛날 중국 북송 때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예나 문장이나 인품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세상을 살았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호러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가서 간청을 해요. 제가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스님 좀 받아주시고 밥만 먹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 같지 않아서 옛날 절에 뭐 먹을 게 많이 있었어요. 스님들도 닭발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절에 얹혀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밥을 밥 먹듯이 굽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님이 닭발이좀잘 되면 먹고 닭발이안 되면 못 먹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친구들 집에 가서 돌아가면서 죽을 얻어먹고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뭔가 발에 이렇게 채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어,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어? 그걸 가지면 뭐밥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지만 순간 범중범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가 노력이 있어 얻은 금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이걸 그냥 가지면 뭔가 재앙이 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도로 땅을 조금 더깊숙이 해서 그걸 파묻어놔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이 쓸 일이 있겠지. 지금은 내 노력의 될거는 아니야. 그리고서는 감지겨 놓고서는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나중에 과거급제를 하지요.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절에 있던 스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나침 절에 불이 나가지고 전각이 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범중어미가 힘이 있으니까 가서 불사하는데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 범중어미를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범중어미가 그때 어떻게 해요? 음, 자기가 옛날에 감지기어놨던 황금덩이를 가르쳐줘서 그걸 캐가지고 스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불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대단하죠. 음.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왕으로 살아가는데 청정한 수행자가 금은 보아로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 옛날에 어떤 형제가요,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아주 화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날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웬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상자가 그 흙에 단 반쯤 정도가 묻혀 있었는데 그걸 꺼내요, 형이. 이렇게 해서 판에서 꺼내서 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 족지하는 금은 보아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더니 형이 자기가 끊었다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끊었으니까 내 것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도 발견은 내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것이지 하면서 서로 쟁론을 그치지 않아요. 하루에가 다가도록 내가 봤으니까 내 것이다. 또 아니면 내가 캐냈으니까 내 것이다 하고 형제들끼리 쟁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동생이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가 남부럽지 않게 아기자기하게 살았는데 지금 싸우게 된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의 황금이 들어있는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형제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우리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빈다고 안 싸울 수 있어요? 독경 사경한다고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금은보화가 담겨 있는 상자예요. 그럼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순간 동생이 느낀 게 그렇다 싶어가지고 금은보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번쩍 들고 그냥 강에 가가지고 갔다가 던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한테 형 금은보화가 우리의 우애를 깼어. 우리 우애가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면서 그 없는 걸 놓칩시다. 그 없어도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왔는데 하고 나서는 서로 웃음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간혹 보면 경제적 여건이 풍부한 가정에서 행자간의 우애가 별로 적어요. 많을 것 같지만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더 우애가 깊고 화목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현재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나중 생각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냉정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불교 법에는요 종성이나 종파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신들의 이합집산을 위해서 패를 갈고 권력이나 이득을 위한 주지 싸움, 원장 싸움, 좋은 사찰의 주지를 맡기 위해서 아유다툼을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 법에는 종파 없어요. 또진니지 말라라고 했어요. 또 출가자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스님들의 주지 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유다툼을 벌이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정말 실로 안타까움이 적지 않은 거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불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또 거길 다녀요. 부처님께서는요. 재물은 삼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왜 좋을 때가 없냐. 벌 때는 벌려서 힘들어요. 또 벌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지키려고 힘들어요. 지키기만 해도더 많이 또 쌓고 모으려고 힘들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죽는단 말이죠. 만나면 헤어져요.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봉급 타면 안내 보내고 모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축인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줄지 않게 하려고 해서 힘들다. 그래서 재물은 벌 때나 벌어서나. 축인할 때나 삼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돈은 뭐예요? 영원한 대 것이 아니다라고 해 있어요. 일반 불자들, 속인들도 재물욕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의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하물며 수행에만 전념해야 할 수행자가 청정해야 되는데도 이런 탐욕에 빠져서 돈을 위고로 뜁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수행은 아니다 하는 약이에요. 어, 어떤 양 키우는 데서요. 간혹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키웠냐? 개들을 키웠어요. 개들을 키웠는데, 양을 키우다 보니까 양이 병이 들어서 죽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버리기가 뭐하니까, 뭇기가 뭐하니까 양이 죽어 나올 때마다 뭐해요? 그 이리와 늑대를 지키는 개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개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유령을 터득한 거예요. 아, 양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포식을 하는구나. 양이 안 죽으면 포식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때부터는 뭐해요? 양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어 나와야 자기네들 식단이 달라지니까 그걸 보고 주니까 암장 놀래는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절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많아요 우리 불자들한테 무언가는 요구를 해서 바로 절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양고기를 먹으려 하는 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님들이 꽤 있어요. 우리 부귀는 돌고 도는 것이어요 한때 부유하다고 언제까지나 그 영화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한 가난하다고 라 해서 항상 곤고하라는 법도 없어요. 부귀한 입장에 있으면 언제나 곤고한 처지의 괴로움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삼가해야 할 것이고 또한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미래를 속단해서 체념하거나 희망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지녀서는 안될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경계를 하고 자신의 행동을 살펴봐야 돼요. 아끼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집이 망하게 돼요. 청렴하지 못하면 자리를 잃게 되고 신용을 잃게 돼요. 항상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 열 가지 우리가 수행자들이 행해야 되는 계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바로 선지 지범계찬이라 선지 지범계찮이라. 바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나 이런 단체에서는요. 온이 온이. 이유. 온 이유는 뭐냐? 오로지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왜? 어. 교주의 법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불교법은 지범계차법이에요. 지범계차법은 지키고 범하고 열계차 열고 막을차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 예요 자, 어떻게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느냐? 다른 신앙의 계율은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우리 불교의 계율은 아무리 계율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뭐예요? 그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더 좋은 선근의 공덕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계율을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사자가 사람을 물러 와요. 그러면 사자를 죽인다라고 하면 살생이에요. 근데 그 사자를 그냥 두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사자를 결국 총으로 쏴서 죽여요. 살생은 해서는 아니 되지만 더큰 선근공덕을 위해서 부득이 길을 어기는 것. 이게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러 일 때가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품을 팔아서 세상을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얻은 음식이 조금뿐이 안 돼요. 자식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먹을 것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는 나는 밖에서 먹고 왔으니까 너나 먹어라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착이에요 자식을 위한 자기의 거짓말 하는 거. 이것은 용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개예요, 개.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불교법이에요. 각자 양심에 따라서 진실로 상대를 위하고 중생을 위했다라고 하면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지범 개차의 소산이다. 결과가 아무리 안 좋게 돼도 너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주변을 위하면 지범 개차법이고 조금이나마 자신의 욕심이나 이득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올바른 지범 개차법이라고할 수가 없다 는 이야기. 지범 개차법은요 때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다을줄 아는 바로 그런 법인데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열반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제사장이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뭐 굴비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생선을 안 먹으니까 안 먹어버렸다니까 비린내가 상당히 불편하죠. 저는 또 바다가 없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 생선을 별로 안 먹고 갔어요. 그래서 어, 생선 음식 안막 상당히 힘든데 생선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거 없으면 밥을 못잡서요 옛날에 어떤 그 구두쇠에게 생선 장사가 굴비를 한번 팔아보겠느라고 한번 팔리기만 하면 저 부자가 계속 사 먹을 줄 알고. 그 부잣집 밥을 맨날 아침마다 배를 하지요 굴비와 굴비하면서 근데 그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 맛을 한번 배해주면드디 없이 저 양반이 사 먹겠지 싶어가지고 어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아침에 그 주인 어른이 청소를 어 비이치를 하는데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던졌다 그래요. 그걸 펴보면 틀림없이 가지 가서 먹겠지 했는데 그분이 뭐 부자가 될 때는 그냥 됐겠어요. 뭐가 마당을 썼는데 텅부둥 하니까 가지 가 뭐요 하고 열어 보니까 굴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도로 밖으로 던지면서 에이 밥도둑놈 하면서 던지더라는 이야기죠. 굴비에 얽힌 얘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옛날뭐 코미디 프로에도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어, 굴비를 하나, 음, 아버지하고 둘이 아들하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굴비를 새끼줄에 매달아서 천장에 달아놓고서는 밥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laughs> 밥한 숟갈 먹고 굴비를 한번 쳐다보는 자식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먹고 싶은 마음에 굴비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너를 잃고 있는 아들 머리통을 탁 치더니, 야, 이 녀석아, 짜다, 짜!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봐. 옛날에 재상이 생선을 엄청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음, 선물이 들어왔어요. 굴비 두짜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재상은 그 선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려보내게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굴비를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생선을 좋아하시면서 그걸 왜 돌려보냈습니까라고 했더니 어, 내가 정말로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돌려보냈네 만약에 내가 이걸 받으면 뇌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아닌가 내가 평생 먹으려면 그걸 안 받아야지 하고 돌려보냈는데 친구가 친한 친구가. 굴비 한 손을 사가지고 정성껏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네 하고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두 짝을 보낸 것은 뇌물이고 두 마리를 보낸 것은 바로 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과 뇌물을 구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세상을 어렵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하물며 하물며. 굴비 두짝 아니라 스무 짝씩을 가져오게끔 일부러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어려워 집안에 무슨 일 생겨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음. 자타 종교의 계율은 대부분 신과 인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의 계율은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또 혹은 유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킬 때는 지키지만,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 사회의 손실을 끼치지 않고, 커다란 선과를 얻거나, 만민을 구하는 목적에 큰 뜻이 있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지범계차법인데요. 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우를 보아여 지킨다 라고 해서 보할보자 지킬지자 해서 보지계율이다 라고 하고요 또 범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악을 그치고 또더 많은 선과를 행하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하면 계율을 침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침범계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다 하는 것은 계를 연다는 뜻이 또는 계의 지킴을 잠시 개방한다 라고 하는 허락계율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차다하는 것은 바로 막을 차라 계율을 범하는 것을 막는다 또는 계율을 어기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지지작범의 뜻이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범계를 미리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범계차에 대한 지범계차 각기각기 우리가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어느 아이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런데 캘 때마다 열매가 부실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열매가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열매가 눈에 보이는 호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호박을 심었는데도 똑같이 열매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농사의 대가인데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열매의 결실이 너무나 좋아지는 것이어요 고구마를 심든 호박을 심든 이것은 바로 열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잡초를 뽑고 거름을 잘 주어서 뿌리를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우리도 좋은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고자 하면요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에다 걸음을 잘 주어야 돼요 여러분 대우분들 껍데기들 이쁘게 만들고 껍데기에 신경 써서 정형도 하고 모양도 갖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다스리는 법을 잘 만들어서 마음의 정신 상태 의지력 노력하는 마음 또 부처님을 배우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 법을 얼마만큼 실천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바로 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 불자님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사경제 14회 차 석일봉이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생불하십시오.